3월 17일 목요일 여기는 합정동 국민카페 DB쇼 출발합니다. 며칠 전 공연을 통해서 소통의 부재 혹은 복잡하고 정돈되지 않은 체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통감했습니다. 물론 대인대물 사고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뮤지션으로서 또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재난이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이후에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마무리가 탐탁치 않아지는 그런 식일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는 또 이런 상황에 관계되고 일말의 책임이 있는 입장인 사람들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약속대로 아무 일도 없는 게 일상적인 거, 그게 당연한 거라면 적어도 그 이하의 상황은 오지 않게끔 늘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조용필의 추억 속의 재회.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우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 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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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조용필 추억 속의 재회 들으셨습니다. 아, 오프닝 글이 조금 으시시했죠. 뭐 굉장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그랬는데 실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책을 느끼는 거죠. 분명히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는데 그런 사례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자면 이제 또 그 개개인의 그 이름들이 나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디디쇼는 또 한 시간이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게스트를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그분과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오늘 게스트는 조금 지금까지는 좀 다릅니다.
아, 장르를 파괴했어요. 아, 지금까지는 락밴드들이 이제 위주로, 출연을 했었고, 간혹 이제 제 지인들 중에 조금 알려지신 분들이, 나왔었는데, 배우분들도 있었고, 아이돌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장르를 파괴했습니다. 드디어 트로트까지 갔습니다. 물론, 트로트 가수로 단정적인 분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르를 섭렵하신 분인데, 그분을 직접 모셔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겠죠. 정말 토탈 뮤지션이에요. 엄지혜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본인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2010년도에 변치 않아요라는 곡으로 첫 앨범을 냈었고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네. 좋아 좋아라는 그 싱글 앨범인데 요 곡은 제가 또 듀엣곡으로 같이 참여를 한 곡이 있어요. 이렇게 두 번 앨범을 내서 네.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 백성예대 실용음악과 네. 졸업하셨더라고요. 네.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좀 여러 장르를 이렇게 넘나드시려고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제가 백성예대는 네. 굉장히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대학을 입학하는 이제 그런 네네. 게 아니라 한 그 전에 오랫동안 그 다운타운가에서 통기타 가수로 예. 일을 하고 네. 또 돈을 벌고 예, 그렇게 음악 생활을 하다가 네. 대학교에 들어가서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 늦지막히 들어간 과거에 학교죠. 과거에 네. 그 한영애 씨도 네. 한영애 씨 아시죠? 네네. 그분도 한참 동안을 그냥 가수 생활을 하시다가 정말 나이 많이 드셔서 네. 서울예대 연극과를 실음과도 아니고 연극과를 예, 그러니까 무대를 이해해야 되겠다 예, 연출을 이해해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에 네. 연극과를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그 당시 이제 본인한테도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었겠지만 네. 주변에 그 후배들한테 네. 예, 동기생인데도 이제 후배인 거죠. 나이 차이가 많이 그렇죠. 그분들한테 굉장히 그 추억을 많이 안겨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네. 그렇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진 못했지만 왜요? 그래도 학교 가서 네.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예, 저한테는 굉장한 추억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 자체가 또 음악하시는 분들이다 예. 보니까 현재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렇죠. 네. 현실로 연결이 되죠 바로. 네. 예. 사실은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첫 앨범을 낼 수가 있었어요. 예. 학교 때문에 그 전에는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생계의 수단으로 예, 그렇게 음악을 했다면 네. 학교를 들어가서는 그 오대원 교수님 베이시스트 네, 네. 예, 예. 그 교수님의 소개로 제가 이제 그분 유명하시죠 예. 가수 추가열 씨를 만났죠. 아 추가열 예. 씨 그래서 그 선배님의 곡으로 첫 앨범이 나왔어요. 예. 근데 보다 보니까 그 2007년도에 별똥별? 아, 그 곡은 예. 네. 별똥별이라는 곡도 작업을 했었어요. 이거는 트로트가 아니라 완전 발라드인데 발라드. 예, 이건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네. 참고로 별똥별은 그 가수 백이성 오빠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예. 근데 켄. 예, 자주 뵐 수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감사했죠. 예. 작곡이 아니고 작사만. 작곡도요. 작곡도요. 두 개 다. 네. 뭐 특별히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 저 말고 이제 네. 다른 선배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소개로. 네, 네. 그러면 2009년도에 또 For Your Heart. 아, 이게 다 알아오셨구나. 네. 이거는 이거 감추는 거. 아니, 감추진 네. 않는데 활동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이것도 대학 다닐 때 네. 그 저 그 담당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예 오대원 씨 말고 예 오대원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 그 여자 이제 보컬 교수님이 계셨는데 네. 예, 예 그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곡이에요. 이제 그럼 이건 앨범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음원만? 앨범을 나왔지만 또 활동이라기보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됐었죠. 예. 그럼 뭐 이렇게 좀 습작이라고 네. 말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발표는 했네요 대중들한테. 예. 근데 이제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다. 전혀 안 했어요. 네.
아, 그래서 2010년에 싱글 그 Always Like a Flower. 네. 이걸 이제 데뷔라고 이제 딱 사람들한테 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제가 만약에 앨범을 내면 뭐 발라드 아니면 저도 밴드 음악을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네. 뭐 아니면 아예 포크로 하고 뭐 포크 음악을 한다든가 그러고 싶었는데 아, 그 요 앨범 네네. Always Like a Flower 네. 2010년도에 이 앨범을 낼 때 우리 또 추가열 선배님한테 제가 곡을 받았잖아요. 그때 많이 의논을 한 결과 트로트를 해보면 어떻겠니? 예, 라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걸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했다는 거는 네. 그것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번 트로트도 요즘에는 아주 좋은 음악들이 많잖아요. 젊은 많죠. 트로트 여자 가수들도 많고 그래서 또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쓰시고 많이 우리 또 추가열 씨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네. R&B예요. 네, 네. 네,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네. 가창력을 네. 뒷받침해줘야 가능한 장르이기 때문에 일단 네.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어보셔야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겠죠. 첫 곡으로 뭐 어떤 거 들어볼까? 첫 곡으로 그럼 이거 변치 않아요라고요. 제가 2010년도에 예, 추가열 선배님과 작업을 했던 예, 그 곡을 네 들어볼까요? 예, 변치 않아요 엄지애입니다. 네, 변치 않아요. 네. 엄지혜 씨의 네, 노래로 이게 추가열 씨 작사 작곡. 네. 네. 아 이거 좋은데요. 이게 나탄시에 듣기에 네. 딱 좋은 그 노래 들으시면서 계속 웃으시는 거 봤어요. 좋은. 네. 아 이게 네.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나? 이게 네, 느낌이 그, 오는데요, 필이? 아, 트로트가 이제 예 네, 산뜻해 네. 뭔가. 아. 예, 이렇게 굉장히 네. 목이 마를 때 그 탄산음료를 딱 한 잔 먹은 것 같은 그 차한 느낌? 아, 그런 게 있네요. 장르는 트로트라고 했지만 네. 뭐 어떤 목소리가 그러네요. 네. 창법 같은 거는 네. 그냥 파퓰러하게 네. 예, 그렇게 하잖아요. 막 뭐 테크니컬하게 뭐 꺾고 뭐 네. 정통은 아니죠. 네, 그러진 않으셨네요. 네. 아, 그 다른 장르로 이제 넘어갈 것도 좀 염두에 두고 노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같아요. 있어요. 네.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딱 인식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네. 예. 아니 보면은 요즘 그 여자 가수들, 특히 이제 트로트 가수들 네. 경우 보면은 네. 그 예전에 트로트 가수들처럼 그렇게 이 막 과장된 테크닉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 요즘에는 네. 진짜 이 세미 트로트, 예, 그 약간은 댄스 음악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편곡 쪽에서 이제 트로트라는 거, 그 곡 자체가 이제 좀 조가, 네. 조가 트로트 같은 그 느낌은 네. 주는데 네. 창법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냥 파퓰러하게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들 네. 조금 변신이 된 것 같아요. 트로트 장르도.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트로트가 아니다. 예,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실제로 기타를 치면서 많이 부르고 했었고. 네, 진짜 네. 그 예를 들면 뭐 네. 예전에 그 태진아 씨라든가 무슨 네. 송대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왜 옛날 그 조금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네.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게 무슨 트로트야. 예,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조금 보수적으로 네, 네. 예,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네. 예, 이거 네. 아 대낮에 듣기에는 아주 예, 아니 사실 그랬어요. 이게 낮 한 시에 이 하드코어 밴드 음악을 네. 막 하드락 같은 걸 이렇게 들으면은 네. 아, 이게 조금 과연 그 많은 분들이 예, 편안하게 들으실까 하는 그 걱정이 좀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가끔씩 이제 즐겨 듣거든요. 어떤 걸요? 이 방송 DD쇼.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잘해야 되겠네. 네. 음악
음악을 들어보면 이제 밴드 분들 예,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전 밴드 음악, 인디 음악, 홍대에서 네, 음악하시는 네, 네, 네. 분들의 음악들 공연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하. 근데 제 음악 색깔이 너무 달라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 나오면서도 이게 맞나? 네. 제가 패기 치는 거 아니까. 아니에요. 근데 많이 있어요. 저희 방송은 야구 선수들도 네. 나왔었고요. 그래요? 네, 오. 배우들도 나왔었고. 네. 네, 꼭 그 뮤지션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장르도 네. 그냥 토탈 음악 방송이에요. 락 방송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네. 예, 네, 그리고 가끔은 디디쇼도 좀 이렇게 상쾌함을 느끼고 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심각하게만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그래요. 맞습니다. 아, 추가열 씨도 오대원 교수님이 추천을 해서 연결이 된 거군요. 네, 보니까 저도 그때 알았는데요. 네. 추가열 그 오빠가 음악 작업을 하거나 공연할 때 네. 늘 그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세션을 하다가 만나게 된 관계. 네, 네. 근데 그로 인해서 제자를 또 소개를 하게 되고. 네, 네. 아, 그러면은 저 엄재 씨 말고도 또 네. 추천이 돼서 가수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아, 저 오대원 교수님 통해서요? 네, 네, 네. 아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네. 아닌가 있나? 저만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모르지. 그 네. 학년에만 또 그랬을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네. 이후로나 이전에는 또 뭐 다른 또. 네. 예. 알려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앨범을 하기 전에 포크 가수로 네. 통기타 네. 가수로 업소에서.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하고 목적이 뭔가 음악을 하는 목적이 뭔가 어렸을 때부터 꿈은 가수였어요. 노래가 좋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를 했어요. 서클 활동이라고 그러죠. 아. 고등학교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보컬을 했었어요. 예. 어떤 종류의 음악을 했었어요? 밴드 그때는 이제 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어설프고 주로 연습 많이 하고. 그럼 뭐 락 장르 아니면은 뭐 가요 장르? 락? 주로 이제 그저 밴드 음악을 많이 했어요. 예, 그 파트별로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듣고 이제 악기를 따서 막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아들의 젊은 미소를. 아, 이거는 뭐 필수죠. 네. 네. 팝송은 본조비 노래를 뭐 많이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본조비 네. 노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땐 근데 어설펐죠. 예. 그래요? 예, 굉장히 좀 예, 런어웨이 이런 걸 했었어요? 아니, 올웨이즈 했습니다. 네. 아, 세대가. 네. 아, 네, 네. 그런 거 이제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본조비 같은 필은 절대 나오지 않죠. 우리는 따라하는 그거는 남자들도. 예. 예. 그래도 아주 즐겁게 행복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노래를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네. 오디션 프로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죠. 예, 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수가 될지 그 길을 모르잖아요. 네. 예, 아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찮게 네. 예, 이런 라이브 카페나 이런 클럽에 가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구나.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무대가 있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부터 기타는 조금 기타 그땐 전혀 못 쳤어요. 아, 그럼 MR로? MR 아니면 반주자를 늘 옆에 데리고 다녔었죠. 반주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시작 노래를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죠. 네. 돈도 조금씩 주고 하니까 더 좋았죠. 예. 그렇게 하다가 한 10년 넘게 이렇게 카페를 돌면서 노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음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직업처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네. 처음엔 이제 연습 삼아 알바 삼아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오래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내 직업이 되고 해야 네. 되는 일이 되고 네. 그게 또 막상 끊기면 이제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 하게 되고 어떤 나만의 음악이나 내 앨범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는 이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틈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과감히 매일 해야 되니까. 예, 예, 오래 하다가 네. 학교를 한번 들어갈까. 그래서 갔었던 게 백석. 예, 백석예대였죠. 예. 그 동안은 그러면은 그 학교를 들어간 이후로는 활동을 좀 쉬운. 아니요, 계속 일은 했죠. 일은 했는데 변화가 생겼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고마운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을 만나서 더 바빠진 거군요. 예, 뭐 이제 앨범을 내고 조금 조금씩 이제 활동도 좀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예. 그렇다면은 쉬는 날이 없겠어요?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앨범을 냈다고 해서 떼돈을 네. 버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거죠. 오히려 더 돈을 쓰는 네. 거고. 예, 그래도 이제 제가 저녁에 항상 일하던 거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계속 하긴 하되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제 음악이 생겼고 제 노래가 생겼고 제 타이틀로 공연을 갈 수 있었고 행사를 갈 수 있었고. 예전에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가도 앨범이 나오고 나면 뭐 개런티가 좀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음원의 히트가 가치가 안 돼서. 히트가 안 돼서. 히트는 또 홍보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네. 예. 네, 이게 또 회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회사가 없었어요? 회사가 이제 중간에 뭐 소개시켜 주신 분들도 있었고, 예. 매니저를 이렇게 있을 때도 네. 있었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쭉 연결이 안 됐어요. 끝까지. 네. 이게 중간에 항상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네. 이제 헤어지고 다시 또 나 혼자 하다가 예. 그러면 두 가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 가수이기 때문에 또 생기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락밴드들하고 아주 확연히 다른 네. 네,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일단 포크 가수로서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네. 벌어지는 일들이 네. 일단 그런 데를 많이 다녀보질 않아서 그런데 분위기가 어떤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간혹은 취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작업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어떤 일들이 말도 있었어요? 못하죠. 말도 못해요. 여기다 좀 털고 가요. 아니, 어쨌든, 네. 내가 업소에서 노래를 한다는 거는, 네. 지금 근데 굉장히 고마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돈을 벌 수 있었고, 네. 예,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조금 차도 사고 뭐 이렇게 좀 고마운 차도 곳이죠. 좋은 차 사셨더라고. 좋은 예. 건 아니지만요. 네. 예. 이렇게 굉장히 고마운 곳인데 네. 거기가 어쨌든 술을 먹는 데잖아요. 술도 먹죠. 예.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술을 취하시면 네. 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순간적으로는 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어떤 실수들 해요? 작업해요? 아니요. 작업 미라기보다 만나달라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예. 없어도 좀 있다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있긴 했었어요. 그냥 너무 솔직하시구나. 예, 생각이 예. 안 나가지고 주로 이제 술을 드시고 막말을 한다거나 예. 막말을? 반말을 한다거나 아 반말 예. 뭐 그 노래 해봐 뭐 그런 거 뭐 잘하나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청곡 한답시고. 네. 어떻게 그런 몰상식이. 그런 거 있고 뭐 대놓고 노래 못하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죠. 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게 어렸을 때는 되게 상처받았어요. 네. 그렇죠.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근데 이제 지금은 오래됐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죠. 네.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니까 네. 이제 그런 재주도 그럼요. 생기는 거야. 그럼요. 네. 네. 그러려니 하고 다 이해를 해야죠. 그게 아마 네. 이 오랫동안 활동한 그 연예인들도 보면 악플 뭐 이런 거 시달리잖아요. 네, 네. 그게 경력이 길어지면 그걸 초월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악플도 고마워하고 네. 네, 관심을 보여주는구나. 그런데 네.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무례하게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건 그럴 때는 정말 화도 나고 그건 관심도 아니잖아요. 그냥 술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해를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뭐 여자 가수기 때문에 네. 뭐 만나달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진 않죠. 없진 않죠. 네. 그러다가 뭐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이런 적 없어요. 전혀요. 네. 일하고 이쪽에 일하면서 네. 뭐 손님으로 만난 사람하고 어떤 뭐 이렇게 뭐 사이가 연인으로 가고 이런 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만들지도. 예.
만들지도 않았고 연락처를 오픈한 적도 없고. 네. 오히려 네. 그러면은 뭐 저 업소를 통해서 뭐 섭외를 한다 하더라도 업소를 통해서 뭐 그런 라인으로만 비즈니스 라인으로만 이렇게. 네. 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네. 관리 잘하시는군요. 어쨌든 예, 이거 오신 손님분들도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이해하고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마음이 넓은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예. 네. 아, 프로페셔널하네요. 제가 네.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게 사실은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고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요즘 그 헤드윅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버전이 많아요. 10년이 넘은 작품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브로드웨이 버전이라고 네.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과거의 버전으로 연주하기를 원하는 배우도 있고 네. 최근 버전으로 연주하기를 원하는 배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정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무대 위에서.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연주자가 많다 보니까 예, 오늘 누가 어떤 버전입니다라는 게 공지가 안 되면 그냥 전에 했던 버전으로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버전을 한 무대에서 한 네. 곡을 다른 버전으로 연주를 하게 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게 예, 관객들이 볼 때는 이제 같은 노래니까 네. 사고다라고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편곡이 되게 좀 다르다. 네. 네. 내가 평소에 보던 거랑은 다르다라든가 뭐 아예 못 본 사람들은 편곡이 좀 산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근데 거기 더 문제라고 느끼는 거는 그런 사고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없어야 하는 사고지만 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들이 되게 당황해야겠네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배우들은 어차피 같은 곡이 연주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네. 구성대로 해버리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건 다행이죠. 네. 오히려 연주자로서 네. 다행인데 실수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더 문제가 뭐라고 느끼냐면 그러고 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경각심을 갖는 네. 부류가 있다면 네. 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뭐 어쨌든 큰 문제 없이 곡이 네. 진행됐고 엔딩까지 잘 갔고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네.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자의 경우에요.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고 약속대로 가야 되고. 예, 약속을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속대로 했어야 되고 그게 공지가 됐어야 되고 이 프로페셔널한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전혀 어색함을 느낀.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연출을 봤어야 한다라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사고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동요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화도 났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이 분명히 어떤 평가가 있었어요. 네. 예,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어떤 평가였는데? 원래 평가? 아니요. 그 관객 입장에서는 네. 원래 이번 새로운 버전이 조금 과거의 버전보다 조금 후질근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 네, 충격적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네. 아, 후질근했구나. 좋은 말이 아니니까. 좋은 말은 아닌 거니까. 네. 후질근했구나. 어쨌든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술 좀 한잔 하셨겠네. 아니에요. 저는 뭐 술을 못하니까. 아, 그렇구나. 네. 이 단톡방이 있어요. 네. 네. 저희 그 밴드 간의 단톡방도 있고 배우들 단톡방인데 거기다가 공개 사과를 하고. 일단 저로 인해서 그 상황이 오픈이 됐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막, 시파티 같은 것도 있었는데 시작하는 파티 같은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회의를 우리 잠깐이라도 회의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그 버전들을 레코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지금 게스트를 모셔놓고 괜찮아요. 제 얘기를 너무 오래 하고 있군요. 괜찮습니다. 예, 네. 어쨌든 네. 그 엄지혜 씨가 그런 어떤 공연하는 과정 업소에서 네. 일하는 과정이라도 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하고 있다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빌붙고 싶었어요. 빌붙어요? 저도 그렇다고. 아, 예. 예. 저도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한 그 입장을 네. 이해하고 공감하고 네. 있다고 네. 빌붙고 싶었던 거예요. 아, 저랑 같은 생각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네. 모르겠는데 정신 없을 수도 예.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지만 좀,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네. 좀 소심하고 네, 조잡합니다. 네. 아, 갑자기 네.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네, 네. 네. 이건 뭐 저 네.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긴 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오랫동안 물그늘어지는 것 같아서 예. 아, 엄재 씨 노래를 또 한 곡 들어봐야죠. 이번 네. 노래는 노래를 듣고 얘기하죠. 아, 네. 예. 그 전에 이 노래 듣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목이 좋아 좋아거든요. 좋아 좋아. 네. 네. 엄재입니다. 아, 기분 좋아졌어요. 정말요? 좋아,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까 변치 않아요 보다 내용은 아주 더 긍정적이고. 네네네. 예. 아까 살짝 우리 음악 나가는 동안 얘기를 나눴지만 네. 굉장히 열받으셨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 예, 이제 아 그랬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예, 근데 네. 그게 뭐 정말 있을 수,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럼요. 일이긴 해요. 예. 예, 그런데다가 이제 공연이 길어지고 뭐 이러면 버전이 많아서. 네. 옛날에 이제 뭐 이승환 씨 같은 경우도, 이승환 네. 밴드 같은 경우도 버전이 많고, 김종서 씨 같은 경우도 버전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들이 좀 종종 아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혼자서 통기타로 반주를 네. 하면서 노래를 하면은 뭐 절대 네. 그런 사고는 있을 수가 없겠네요. 저 혼자 하니까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거든요.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네. 네. 아, 그, 제일 좋죠. 돈도 혼자 다 가져가고. 네. 그런 장점이. 네. 네네. 죄송합니다. 그 숲속 음악회라는 네. 데서 굉장히 유명 인사다. 이건 뭐 어떤 행사죠? 이 숲속 음악회가 네. 행사예요. 행사인데. 네. 남한산성 거기 등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지역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특별히 홍보하기 위한 한때 남한산성 그 정산 정상 네. 정상 거기에 이제 등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네. 정상까지 가서 한 템포 이렇게 쉬시잖아요. 네. 그때 그 이제 공터에서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는 거죠. 예. 예. 뭐 식사하시는 시간 요럴 때 중간에. 그 여러 가수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게 어떤 이제 단체에서 하는 행사였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연주들도 많이 있었고. 산악회 같은 데서. 산악회가 아니라 이제 음악하시거나 공연하시는 네네. 팀들이 네. 매일매일 다르게 오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저는 통기타 부문으로 갔었죠. 포크 음악으로? 네. 네. 거기서 이제 트로트 가서 노래 아니요, 안 하시고. 거기서는 이제 뭐 거기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신청곡도 제가 아는 곡이 있으면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행사구나 진짜. 예, 행사예요. 같이 노는 거죠. 이제 저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예. 아,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로맨스가 있겠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다들 이렇게 등산하시고 올라오셔서 이제 숨 돌리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김밥도 이렇게 드시면서 그거 굉장히 네,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네. 네. 아주 특별한 인연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깜짝 쇼 같은 깜짝 예, 공연이에요. 특별한 인연이죠. 그럼요. 예. 네. 아주 재밌었어요. 네. 아 근데 오늘 또 좀 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좋은 일이에요. 좋은 네.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 카파렐리 기타에서 제공한 우크렐레를 또 상품으로 받으시는 그 이벤트가 있고요. 네. 아, 소다모 선글라스에서 당첨자를 또 추첨해서 선글라스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어요. 아, 일단 퀴즈를 먼저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분들 두 분을 뽑아서 이 상품들을 드릴 거예요. 문제는 일단 문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좋아 좋아 네. 이게 듀엣곡이었어요.
근데 남자분이 꽤 알려지신 분이에요. 네. 예. 아, 근데 가수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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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부터 이 곡 설명을 다 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었어요. 이거 네. 퀴즈로 내야 되니까. 저도 그래요. 네. 이거 꽤 재밌는 테마인데 네. 어, 저도 지금 그 분 소개를 못하고 네, 저도. 어, 퀴즈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 그만큼 협찬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어, 그분이 누군지를 어, 검색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네. 어, 정답을 올려주시면 그분의 성함을 올려주시면 어, 저희가 어, 카프랄리 기타에서 제공하는 우크렐레와 어, 소다모 선글라스에서 제공하는 어, 선글라스 교환권을 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에, 카프랄리 기타에서 제공하는 그 당첨자는 그 네임카드를 올릴 거예요. 이제 연락처를. 그러면 거기다가 연락하셔서 2등 되신 분, 2등 되신 분은 이제 거기다 연락하셔서 우크렐레 에, 자기 신분 확인하시고 받으시면 되고요. 소다모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오늘부터 이제 처음으로 협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연락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070-8240-4466 070-8240-4466으로 연락을 하셔서 어, 지역과 사, 본인이 사시는 지역과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말씀하시고 교환권을 어, 수령하셔서 어, 그 사시는 지역에 해당 매장에 가서 상품을 골라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 선글라스들 조금 전에 써봤는데 어, 괜찮아요. 지금 여기도 있어. 근데 어, 요거 제가 조금 과한 걸 어, 써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써봤는데. 네, 써보세요. 네, 저도 갖다 네, 주셔가지고. 그거는 조금 그래도 네. 어, 케네디 스타일로 조금 복고풍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클럽 DJ 같은 네. 어, 선글라스를 한번 멋있어요. 네, 골라봤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평소에 쓰고 다니기는 좀 어렵고 네. 어, 조금 맨정신이 아닐 때 네, 이럴 때 조금 사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드라이브 하실 때 좋은데요? 그렇죠. 차 속에서 몰래 쓸 수는 있겠죠. 네. 아 연락처 어,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저 소다모 선글라스 같은 경우엔 어, 전화하셔서 이렇게 방송 듣고 어,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조영구 씨와의 또 인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분과는 또 어떤 인연으로 또 이렇게 조인이 돼서 조금 회사 제작자? 제작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회사는 아니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예전에 우리 또 그 제가 첫 앨범 네. 트로트 앨범을 냈던 우리 추가열 오빠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네. 그 다음에는 아 그 그러면 추가열 씨가 제작자였던 거예요? 작곡자? 아니요. 그때 제작은 제가 했는데 어. 예, 그 외에 많은 아. 거 아 그럼 가을 오히려 가을 오빠가 이상해진 건 아니죠 어, 지금? 그렇죠 아니고 네, 네. 오히려 저기 네. 곡비나 뭐 아 전혀 안 비용. 받으셨어요 아 그런 거 그 없이 그 베이스도 오대영 교수님이 쳐주셨었는데 전혀 안 받으셨고 네 많이 운명이 좋으시군요. 많이 싸게 했어 아 조금 하셨군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조영구 씨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 건가 영구 오빠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방송인으로. 예, 뭐 MC도 보시고 리포터도 네네.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네. 근데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어, 앨범을 내서 네. 이제 공연 행사 이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아, 그래서 전에 예. 국민TV에 예. 전창걸 씨가 예. 계셨었어요. 개그맨 출신의 네. 연기자잖아요. 그분의 경우도. 보니까 그 그런 준비를 해서 뭐 자기네 자신의 활동을 조금 네. 영역을 넓혀가는 걸 뭐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그 아 사실은 강요가 있었는데 에 강요요? 예 강요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와해 되면서 아. 예 간신히 그 상황을 좀 이렇게 피해 나올 수가 있었던. 그 뒤로 네, 뭐 이제 네. 또 다른 뮤지션이 붙잡힌 걸로 어, 보여요. 근데 최근에 네. 뭐 방송 잘 안 하셔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최근에는 뭐 그 무슨 땅콩 차 뭐 이런 걸로 사업으로 이제 또 굉장히 예, 잘 나오고 계세요. 조영구 씨도 아마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이삿짐센터. 아, 그거 진짜 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 그 사업에 하긴. 참여를 하시는 어, 이름을 그렇죠. 이름을 그냥 네.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렇죠. 거니까. 예. 어, 지분이 있겠구나. 네, 네. 저는 그 이삿짐센터 행사도 갔다 왔어요. 같이. 어, 이삿짐센터의 네. 행사가 뭐예요? 아,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이삿짐센터가. 아, 그럼 거기 직원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어. 네, 크게 이제 아. 가장 위에 계신 분들 오시고. 아, 예, 예, 예. 아, 그런 행사. 네. 아, 나 또 이사하는 데 가서 아니요. 어, 노래를 했나. 그래서 그건 그렇진 않고요. 예. 네. 저는 정말 사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제작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네. 가수를 그렇게 굴리는 제작자는 있어서는 안 되고 없겠죠. 예. 아. 좋은 인연이네요. 조영구 씨와 인연. 네. 홍보도 좀 도움이 됐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좀 하시면.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행사도 그렇고. 예. 홍보에도. 아. 그렇다면은 지금도 소속이 돼 있는 건가요? 조영구 씨한테? 아니, 저희는 계약 관계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답답한 거예요. 좋아, 인복도. 아, 그래요? 계약을 안 한 상태로 네. 그렇게 막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계기가 있었죠. 어, 네.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네, 네. 아, 그게 뭘까요? 조금 이따 설명해 네,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방송이 끝나고 원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방송에서 해야죠. 방송에서 하실래요? 네. 이따 퀴즈도 내셨는데. 네. 네. 조심조심 하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왜냐면 아시죠? 알죠. 그걸 더듬어.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짤막하게 네. 예, 해주시죠. 계획 같은 거. 앞으로 계획은 우선 또 앨범을 낸다면 제가 그동안 그려왔던 음악 장르에 좀 포크 밴드 음악 아 그것도 혹시? 좋고요. 예. 아니면 포크 음악이나 네. 뭐 포크라도 이제 밴드 네, 그렇죠. 네. 같이 좀 합시다. 전 영광이에요, 네, 진짜로. 우리 네. 좀 같이 잘 해봅시다, 좀. 감사합니다. 네, 전부터 제가 사실은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말 한번 생각해 왔던 예전부터 그런 음악을 한번 웃으세요. 아니 네. 여러분들이 네. 저 모르는 척하고 대화하다가 아, 뭐 하는 거야 싶을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음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우선. 네. 그야. 네네. 그야 뭐 물론이죠. 네, 건강 잘 챙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공연들 네. 열심히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행사 같은 게 이제 네. 또 많이 있겠죠. 또 많이 불러주시면 네. 좋겠어요. 많이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도 행사가 많으니까 예, 엄지 씨 좀 초청해 주시면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협찬사 또 소개마저 해드릴게요. 세턴 뮤직, 나이스 음향, 그리고 카프렐리 기타, 그리고 소다모 선글라스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뭐 다른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건강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소통과 체계를 잘 정리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난이 없는 사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작 정승조, 기술감독 윤기영, 진행의 김민기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엄지혜 씨의 마중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